오늘은 제주 올레 1-1 코스 섬 속에선 우도 올레길을 걷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도 가는 출발항은요 두 곳입니다. 성산항과 중달항이 있고요. 도착항도 두 곳으로 천진항과 하우목동항이 있습니다. 출발 시간에 따라 도착 항구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우목동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도는 소가 들어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도 수국길입니다. 많은 수국이 폈는데요. 수국은 토양에 따라 꽃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수국은 푸른색을 띠고요. 알칼리성의 토양은 붉은색, 중성 토양은 흰색의 수국으로 핀다고 합니다. 이곳은 골고루 피었습니다. 무언가를 심고 계시네요. 비가 오니까 딱 심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소망이랑 하강도 타영 저문화수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도 밭에요? 버리들 다 수확이 좀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이 반지를 안 하신가 봅니다. 딱 개로 막아놨네요. 사각 정자에서요 갑자기 우측으로 꺾여서 올레길은 또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천천히 내리는데 정말 우도길은요 항상 걷기 좋은 길입니다. 올레길을 걷는데요 걷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눈도 마음도 정화되는 이국적 풍경이 정말 아주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사탑인데요. 방사탑은 마을의 재앙과 부자 안녕을 기원하고요. 액등을 막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보다 들어
아우 정말 수국아 정말 한사에 좋아합니다. 아하 모든 자가용들이 여기 전부 다 와서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다. 마들린 몰로우가 또 이게 또 아하 좋았어. 이렇게 또 육지에서 온 줄 알고 안녕 육지 사람. 아하 원래 또 인어도 있고 해녀도 있고 아 또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봤던 인어하고는 조금 네, 하고스동 해수욕장인데요. 하고스동은 바다가 섬 안쪽으로요 움푹 들어온 지형에 위치해서 물이 얇고 잔잔함이 아득합니다. 이곳 해수욕장은 흰머리가 곱고 수심이 얕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 즐기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범선 집 앞에 가요. 네, 중간 스태프가 또 있습니다. 이제 하고수 해수욕장을 지나서요. 비양동 마을 안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뭡니까? 이 건물 지나서 저희들은 계속 직진을 합니다. 이곳에는요 또 아름다운 펜션 상당히 더 많습니다. 비가 그치니까요 상쾌하니 아주 트레킹하기 아주 좋습니다. 우도 마늘 지금 수확하고 계십니다. 이곳 담장은 깔끔하게 싸졌는데 옛 멋이 좀 없네요. 아 이쪽에서요 바로 우측으로 꺾어집니다. 괜히 정신줄 놓고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반가 반가. 처음에는 좀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우려했는데 의외로 비가 좀 살짝 내린 뒤에 걸으니까 더욱 걷기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는 상당히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저 멀리 우도 저수지가 보이는데요 당초에는 주민들의 식수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조성했던 인공 저수지랍니다. 올레길이요 건벌레 해수욕장을 겨누지 않는 바람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요 저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도 등간인데요. 제주도 최초의 등대인 우도 등간은 우도 등대 점등 100년을 기념하여 2005년 12월 원형대로 복원한 것으로 1906년 3월에 점등하였으며 그 후에 전면에 있는 벽돌을 쌓아 만든 조적조 등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설문대할망, 네, 소망항아리인데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를 만든 창조 여신이며 제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요. 500명의 아들을 낳았듯이 건강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도 아름다운 등대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아름답고 멋진 등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어서요. 볼거리를 아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요, 아주 마을도 뛰어놀고요. 정말, 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마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사자 머리를 닮았다는 사자봉가요? 성산 유출봉의 멋진 모습입니다. 말차 이트에 아주 멋진 건물들입니다. 우도 올레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이국적인 제주 풍경, 오고 또 와도 싫지 않는 섬 제주도입니다. 걷고 또 걸어도 가장 좋은 올레길인데요. 섬 속에서 우도가 다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